날 싫어하는 것 같은데. 리타이어 하면. 언제 언제 하면. 나 원래 이랬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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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라스 PX 모터스포츠 조항호입니다. 아틀라스 PX 모터스포츠의 김종경입니다. 준피트 드레이싱의 박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준피트 드레이싱의 오한솔입니다. 볼가스 모터스포츠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볼가스 레이싱 팀으로 이적한 정우철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겨울에 그 시즌보다도 예, 바쁜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올해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팀도 되게 바빴고 뭐 해외 나가서도 경기 한번 뛰고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는 뭐 용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암에서 이제 계속 조금씩 훈련을 해왔었고요. 예, 지금은 차를 이제 다 리빌트하는 기간이어서 예, 현재는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 타본 차량이고 이제 GT만 타보다가 처음 타봤는데 완전히 다른 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거 이상으로 차가 너무 다른 차고 그리고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보기에 이게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거다라고 약간은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확실히 이 슈퍼역전 차량은 체력적으로도 많이 훈련을 해야지만 좀 더 집중해서 탈 수 있는 그런 차 같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취미는 항상 얘기하지만 골프 막 연습도 많이 하고 날씨 얼마 전에 풀렸을 때 라운딩도 하고 네. 그렇게 되게 편하게 있었어요. 일도 하고. 저는 아시는 것처럼 그리드라는 드라이빙 교육 회사를 만들어서 사실 대외적으로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워낙 유명한 선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느 팀에서든 다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올해 제가 또 다시 혼자 하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예, 오한솔 선수랑 이렇게 같이 22년도 시즌을 하게 됐습니다. 황진우를 자격할 때도 쓸 것인가요? 아, 뭐 그렇게 저기 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혼자 하기 싫어서 예, 이렇게 좀 같이 해볼까 해서. 저는 너무 이제 바래왔던 거니까 좋았죠. 그래서 슈퍼 6000에 대해서는 뭔가가 이렇게 되게 꿈이었었는데 너무 이렇게 대표님께서 좋게 잘 저랑 만나주시고 해가지고 좋은 기회가 돼서 지금 되게 열심히 파이팅 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큰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전지현수가 처음에 은퇴한 줄 알았다. 날 싫어하는 것 같은데. 뭐 여러 소문이 많이 있었어요. 뭐 좋은 소문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소문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저 불화가 있었던 건 지표감독님이랑 대판 했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잘해주셨고 또 먼저 계약 연장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철이 안 들었나 봐요. 이 프로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항상 올해가 아니면 이제 더 나이가 들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팀에 이런 의사를 이야기했고 팀에서 또 그걸 존중해 주셔가지고 네, 좋게 이제 동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던 건 아니고요.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엑스타 팀을 그만뒀던 건 아니고요. 뭐라도 있겠지 하고 네. 사실 뭐 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볼가스 팀에서 좋은 제안이 와서 같이 함께 하게 돼요. 가장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던 팀이 볼가스였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제안이 와서 사실 너무 감사했죠. 네. 뭐 가장 최근에 알았다고 봐야겠죠. 확정이 난 부분들은. 네. 어느 소식이 제일 놀라웠나요?
아무래도 볼가스가 정인철 선수가 이제 뭐 국내에서 탑 드라이버고 또 가장 뭐 큰 팀이라 할 수 있는 팀에서 메인 팀에 있던 선수가 이제 볼가스라는 팀으로 이적을 했던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네. 아, 아니에요. 네. 사실 뭐 볼가스 얘기 나오니까 뭐 김지현 선수든 정인철 선수든 언제나 그 탑 드라이버들이다 보니까 그 리스트업은 언제나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타이밍이나 뭐 그게 안 맞아서 그러지 또 언제나 어떻게 만날 건지는 모르죠. 네. 데려가겠다. 아, 한 순위 올라가겠구나 했죠. 믿진 않았어요. 그 형 성격을 알기 때문에. 언제 예, 항상 뭔가를 이렇게 숨겼다가 이렇게 터트리는 걸 좋아하는 형이라서. 다른 팀에서 혹시 목표가 그런 당연히 있었죠. 뭐 있었지만 뭐 그걸 어느 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제가 탐나는 선수니까요. 없지 않았겠죠. 네. 저희 대표님께서 항상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팀을 운영을 이제 하시면서 항상 이제 뭔가 좀 아깝고 잘 안 풀리고 이럴 때마다 한 대가 부족하다라는 그 부재에 대해서 늘 생각을 좀 하셨어요. 왜냐면은 다른 경쟁팀들이 어쨌든 타이어 팩토리 팀만 해도 다 세대 그 외쪽으로만 해도 최소 두 대 이상 운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어쨌든 레이스가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한 대의 그 굉장히 부재를 크게 느끼신 것 같아요. 전혀 없고요. 뭐 먼저 항상 소통하려고 해주시고 팀에 되게 많이 자주 또 들리시면서 우리 팀원들이랑도 되게 많이 소통하고 있고 그게 되게 마음이 느껴져서 그냥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윤성, 황진우, 정철 중에 누가 제일? 정희철입니다. 황진우 아닌가요? 저 1초도 고민 안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미디어성 발언이 아니라 진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반겨주셨고요, 다들. 너무 반겨주셨고 다른 드라이버가 타는 것보다 너가 타게 돼서 사실 조금 더 부담된다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재현 선수도 배려 많이 해줘. 뭐 형 제 차 앉아보시고요 뭐 제 차 앉아보시고 불편하시면 제 거 벨트 갖다 쓰세요 뭐 제 거 시트 갖다 쓰세요 아니 뭐 엔진 제 거 갖다 쓰세요 오늘 경기장 올라가서도 아, 형 차 좀 뭐 이상하신 것 같으면 제 차 한번 타보시겠어요? 오늘 재현 선수 차도 타보고 막 벨트도 막 갖다 뺏어다 쓰고 되게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진짜로. 똑같더라고요. 네. 똑같더라고. 네. 타기 전에는 재현의 차가 더 좋은 것 같았는데. 네. 이게 안 붙죠? 아직 안 붙어요.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그래서 엑스텔레이션이라고 할 것 같아요. 깊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뭐. 저는 레이서니까 저는 나이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요. 그리고 나이가 됐든 뭐가 됐든 본인의 장점에 단점에 뭔가 있을 거잖아요. 그 드라이버의 패키지에. 그 패키지하고 팀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에 따라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저는 어리고 나이 많고 이걸 떠나서 어쨌거나 차에 타서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은 같은 경쟁자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과 올해는 어떨지 또 젊다 보니까 그런 패기들을 얼마나 보여줄지 그런 관심이 조금 들긴 하는데 뭐 어차피 저는 맨 앞에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뭐 만만하지 않을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이찬준 선수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선수였는데 이 슈퍼육청 들어와서 그 빛을 보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상위권에 진입했고 우승까지 했던 선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창욱 선수도 그런 맥락으로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막강한 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정우 선수랑 이제 이찬준 선수는 기존에 워낙에 잘 보여줬었고 어떤 선수들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창욱 선수가 경기하는 거를 이제 집에서 슈퍼레이스 TV를 통해서 봤는데 첫 개막전부터 임팩트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와 진,
진짜 같이 경기를 만약에 했다면, 내가 아직도 GT를 탄다면 저 선수랑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 너무 이제 그런 정도로 임팩트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런 선수가 딱 시즌이 끝나고 좋은 팀에 이렇게 딱 영입되어 간 거를 보고 그럴 만한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올해 컨셉이 도전 뭐 이런 컨셉이라고 하셨던 거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그 세 명의 선수에게 제가 얘기해도 돼요? 형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셋이 궁합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셋 다 각자 따로 놀 것 같아요. 저 진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각자 제가 봤을 때 다 캐릭터가 너무 세요. 찬준이도 세고 정우도 세고 차욱이는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찬준이가 제일 세요. 캐릭터가. 그래? 어. 기대라기보다는 의식되는 팀 중에 한 팀이 저 뭐지? 할 수 있지. 더 할 수 있는 거지. 뭐가요? 그 엑스타 팀의 드라이버들이. 그럼요. 의식할 만한 드라이버들인 거야? 아니면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별로 신경이 안 써요. 신경 안 써. 아, 한국 타이어는 뭐 금호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는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증명이 돼 있는 타이어잖아요. 사실 슈퍼6000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 어느 타이어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예, 그래도 선수 성향이라든지 이렇게 접해봤을 때, 저는 사실 3사를 다 타봤거든요. 예, 그래서 접해본 결과 그래도 한국 타이어가 저희한테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결정하게 됐죠. 그럼 이제 오한수 선수는 GT때는 금호만 탔잖아요. 저는 한국 금호 탔습니다. 예. 둘 중에 본인의 성향과는 한국 타이어가 더 맞던가요? 저는 솔직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가 이제 스폰서일 때 GT에 저는 들어가게 되었고 중간에 금호 타이어로 바뀌었는데, 일단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금호 타이어로 바뀌고 나서 이제 성적이 조금은 안 좋아진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이빙 할 때 느낌도 저는 조금은 한국 타이어가 조금 더, 네. 그냥 이건 뭐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맞지 않았나 싶었어요. 대체 인상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그렇죠. 나중에 또 금호 타이어 갈지도 모르잖아요. 멀리 봐야죠. 그래서 막 대답할 수가 없어서요. 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응을 하고 있다 했다 이틀 동안 뭐 옆에서 본 같은 드라이버로서 그래? 어, 형 빨리 적응한 거야? 엄청 빨리 사실 이 한국 타이어 특성에 맞는 셋업을 아직은 완벽하게 정신 선수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빠르다라고 저는 봤어요. 방향성은 알고 있는데 뭐 그게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뭐 얘기 안 할게요. 왠지 얘기하면 나한테 되게 단점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E라는 것만 일단 얘기할게요. 아~ 네. 난 사실 I인지 알았는데 뭐 E래요. 그래서 오케이. 저는 I. 로 시작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경쟁 팀분들이나 그렇지, 경쟁 선수들이나 저는 제 장점만 갖고 가겠습니다. 아이 리타이어 하면 완전 은퇴하면 나 원래 이랬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뭐 현명한 지도자인지 뭐 그런 걸로 나왔는데요. 엄격한 관리자. 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거였던 것 같아요. ESTJ라고. 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그렇게 조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지금은 풀어 놓으셨는데 이제 조정하시게 되면 그때 알 수 있겠죠. 네. 전 INFJ요. 전 ESTP인가? 아,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아, ISTJ. 선수들이랑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잠깐이라도 있을 때 보면 제가 느끼는 바로는 말이 없고 조용한 선수일수록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항상 조용하거나
말이 없거나 이런 선수들이 실제로 경기에 임할 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감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뭐 황진우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뭐 노동기 선수. 예. 제가 본 바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은 그 선수들이 다 어떤 성향 그 MBTI인지는 모르고 혈액형 정도만 아니면 뭐 그냥 친분으로 인한 성향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MBTI까지 알게 된다면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 성격의 유형을 알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많은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우선 항상 이제 시즌 초에 얘기하는 것처럼 매 경기 후회 없도록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또 챔피언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팀 우리 스폰서분들께 또 챔피언을 안겨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함께 경쟁하고 경쟁하는 팀 팀과 선수분들과 함께 같이 올해도 재밌고 치열하고 정말 그 페어플레이 하면서 열심히 또 한 시즌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개막전도 뭐 당연히 이제 레이스니까 가서 뭐 최선을 하고 그리고 뭐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지만 뭐 우리는 또 장기 목표가 있어서 또 너무 크게 부담을 갖고 싶지는 않고요. 또 벌써 너무 오래된 어떤 생각인 그 오래된 얘기인 것 같은데 작년 일전 때 이슈 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또 그때 우리 팀원들이 뭐 또 코로나 확정돼갖고 거의 60-70% 우리 인원이 경기 못 나와서 되게 힘든 상황에서 레이스를 진행됐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결과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우리 시즌은 이전부터 시작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그런 일이 없이 네. 예, 무사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예, 꼭 각자 이제 뭐 체력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차량은 당연히 이제 리빌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리고 리빌트가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에 왔는데 예, 그게 끝나면 이제 또 저희 팀만 따로 예, 쉐이크다운을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 저도 뭐 팀에서는 뭐 이렇게 잘 진행해주고 계셔서. 그거는 팀을 믿고 저는 이제 제 몸 관리만 지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살찐 부분도 좀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회복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팀 선수나 팀이 개인의 우승 또는 팀의 우승 또 더 많은 후원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역시도 팀의 우승 또 개인의 우승 또 후원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신 선수도 왔고 여전히 항타이어를 쓰고 그리고 우리 팀이 더 기술팀이 더 보강이 또 되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원투 하는 것밖에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개막전에. 네. 모든 선수가 사실 우승을 위해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 불가스가 네, 우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팬분들 없이 레이스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팬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직까지는 좀 서로 조심해야 되고 막 그런 시기가 아직은 조금 남았는데 그래도 올해는 좀 더 다 같이 레이스를 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네요. 저희도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많이 관중분들과 함께 했던 경기가 19년도 마지막 경기였었죠. 맞아. 그때 정말 희열을 엄청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재미와 희열과 이런 특징감 넘치는 레이스를 팬들과 함께 즐기면서 레이스를 할 수 있다는 걸 정말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틀라스 믹스 스포츠를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 네 선수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피티드 팀 뭐 매년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지만 예, 항상 크다면 크고 뭐 좋다면 좋은
큰 팀들이 많잖아요. 예, 그 사이에서 저희도 그런 언더독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게 좀. 뭐 저희 팀을 기존에 응원해주셨던 분들 역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켜봐 주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우승으로 꼭 보답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또 현장에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랜만에 뵙는 만큼 더 흥미진진하고 다이나믹한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멋진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즌의 끝에 최정상인 골가스 팀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